예지 북마크 백업 복원하기. 예지에서 북마크를 백업과 복원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예지를 실행하고 현재 추가된 즐겨찾기 모음 표시를 확인합니다. 모음 표시가 안 나올 경우에는 컨트롤과 쉬프트 키 영문비를 동시에 눌러주면 나오게 됩니다. 즐겨찾기 설정의 단축키는 컨트롤과 쉬프트 키 영문 5를 동시에 누릅니다. 즐겨찾기 설정에서 내보내기를 누릅니다. 즐겨찾기를 저장할 곳을 지정한 후에 저장을 합니다. 바탕화면으로 저장해 보겠습니다. 기존에 저장된 즐겨찾기 목록을 모두 삭제해 보겠습니다. 즐겨찾기 설정 단축키 컨트롤 쉬프트 키와 영문 5를 동시에 누릅니다. 설정에서 즐겨찾기 가져오기를 누릅니다. 지금 브라우저 데이터 가져오기에서 가져올 항목 선택을 누릅니다. 가져오기 출처를 누르고 즐겨찾기를 선택합니다. 즐겨찾기를 선택합니다. 파일 선택을 누릅니다. 저장된 즐겨찾기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를 합니다. 즐겨찾기 데이터 가져오기가 완료되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북마크 파일로 백업 복원하는 방법입니다. 내 컴퓨터에서 C드라이브에서 다음 경로를 찾습니다. 계정 폴더를 찾습니다. 앱 데이터 폴더를 찾습니다. 폴더가 안 보일 경우에는 보기에서 숨기 항목 보기를 체크해주면 보이게 됩니다. 앱 데이터 폴더를 찾습니다. 로컬 폴더를 찾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폴더를 찾고 예지 폴더를 찾습니다. 유저 데이터 폴더를 찾습니다. 마지막으로 디폴트 폴더까지 진입하면 북마크 파일을 찾습니다. 북마크 파일을 복사해서 백업을 진행합니다. 파일을 바탕화면으로 복사해서 백업해 보겠습니다. 기존 북마크 파일은 삭제하겠습니다. 예지에서 저장된 즐겨찾기 목록도 삭제하겠습니다. 다시 저장했던 북마크 파일을 디폴트 폴더에 붙여넣기 합니다. PC를 다시 시작합니다. 예지를 다시 실행합니다. 백업하였던 즐겨찾기가 다시 복원이 완료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